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한인 예배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인은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보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인은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파와 수금으로 보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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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강구를 들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Now
드려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슬처로 내 영광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함께 교독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벨이 드린 산 제사로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안한 길이 아닌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셨는데 세상과 다름없이 염려와 걱정 속에 한 주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살피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해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우리 원용 리더와 도연 리더들과 악기로 섬기는 이영이와 석현이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스크린과 오디오를 담당하는 지용이와 진영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이 더욱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팀 개개인의 삶을 살펴주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옵소서. 찬양의 힘을 통하여 오크리지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크리지에 새로 섬기게 될 목사님을 위하여 청빙위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크리지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청빙위원회가 준비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청빙 절차 가운데도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동일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모임이 제한된 가운데에도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락다운 상황에서도 수요 성역 공부, 기도 모임, 그리고 세신자를 위한 모임, 그리고 성경 읽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정으로 모일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임들이 우리 자신의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주위를 더욱 둘러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한인 미니스트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에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유스와 어린 자녀들이 말씀 읽기와 성경 암송을 함께합니다. 읽고 외우는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보이지 않게 경계와 의심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수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성품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인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광고 사항입니다. 네, 교회에서 OPC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 성도님들은 목장을 중심으로 목장장님들 통해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사 청빙위원회에 추천해 주실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2월 12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니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오크리지 말씀 암송의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시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주일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로 암송 말씀이 보내진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네, 3월 7일 한인 예배는 안태상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썩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시사 영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 밤에 만나 주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하노라. 시공간에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든 회방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영혼을 산만하게 하고 잡념을 투입하는 생각, 집중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이곳에서 떠날지어다.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세례받은 후에 일반적인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특징은 새로운 자유와 담대성을 다른 나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지난번에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과 좀 같이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따라 성령님에 의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맹세와 저주하면서 부인한 비겁한 자였습니다. 오순절 후 그는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앉은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묻는 그들에게
너희는 정녕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공회인들은 실로 두렵습니다. 이 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욕감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큰일 난 거죠. 이 예수님 못 만나면 여러분들도 큰일 납니다. 예수가 살았어?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가 살았어?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예수란 말은 꺼내지도 말라. 아니다. 수자는 예수를 증거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씀에 기록한 것과 우리에게 주신 첫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증거하노라.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Thinking with Jesus, act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산자들이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가졌노라. 내가 이 예수를, 내가 이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아노라. 누구도 이 구원 뺏을 수 없다. 너희가 남의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에 지금도 증인입니다. 수잔아, 너는 복음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성도여, 자연적인 두려움은 성령 충만할 때 사라져버립니다. 그분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합니다. 목숨 내놓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지금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을 몽땅이 논단에서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피시 한인들이여,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그러므로 이 런던의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 런던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에, 복음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청정하게 되어서 그들이 입에서 가로대 오피시 한인들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들이 언제 저렇게 변했어? 아, 저 욕자받은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어? 런던에 소문날지어다. 할렐루야. 언약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피스에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한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애칩니다. 그가 나보다 앞선지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여 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 저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세례 요한이 낫지, 선지자지, 제 엄마가 결혼 전에 쟤 낳잖아? 쟤 사상아 아니야?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잖아? 아, 저거 목사 아들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 Son of God을 놓치면 그 사람만 보면 여러분들의 컨셉에 따라서 예수를 놓치냐, 예수를 부려잡느냐, 예수로 생명으로 사느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케 하기 위해 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할렐루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 줄 아냐? 나보고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인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어떻게요? 그가 성령으로 주시고 심판자이신 걸 어떻게 알았겠나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동일히 좋으신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을 열으셨던 그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요단강에 세례받던 예수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마시라. 촛대싸이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불꽃 같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제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날선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오피시 제자들이여, 주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직 나침에 하나님 나라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다. 곧 밤이 오리라. 밤, 너희 안에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자연적인 낮과 밤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올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혼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묶지 마십시오. 원수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나 하늘을 뜨는 분별치 못하는 어두운 자가 되지 말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두께 둔한 자들이여, 내 안에 너무도 어두움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속에 채우고 계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들을지어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너희 안에 샛별이 너희에게 빛이었나니 너희 마음에 너희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빛이었나니 이 예수가 없으면은 죽은 자요, 이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대대에 오는 후손 후손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한 일도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하늘의 능력을 너희들이 입힐 테니 다른 나라 on high 능력을 입힐 테니 너희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받았든지 안 받았든 간에 알아야만 하는 확실한 경험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회개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 확실한 경험이어서 사람의 성령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답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목장장님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이 되더라. 열두 제자를 에베소서 탄생했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과거 우리 성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 중엔 그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칼갈이 경일 형제님 감사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2008년 2월에 7시 금요예배 지하실에서 보고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12분이 남았습니다. 12분이 남아서 영광을 강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아침 6시까지 12명이 둘러앉아서 불도 안 써 있는데 한 사람은 피아노를 아름답게 천국의 음악으로 치고 한 사람은 눈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기를 안 가질러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후! 우악!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아들을 갖고 너희는 누구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라 예언을 받고 우리는 함께 다 손잡고 너희는 버스 타고 전도할 자는 누구니라 누구는 기도할 자니라 누구는 열심히 달릴 자니라 전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바우하고 We worship you, Lord. We adore you, Lord. We praising you, Lord. 살아계신 주님을 저녁 7시에서 아침 6시까지 우리는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스피릿 하나님의 신으로 되니라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2010년에도 2012년에도 2013년 몽골에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정직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어여삐 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 그래 사역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전과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특징은 세상에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 찬미와 기도 Joy of the Lord 세상 근심이 Joy of the Lord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모든 것 털어버리시고 그분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계속 찬양과 예배 2시간, 3시간 지하실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안태성 장로님은 박사학위를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성령 충만하여 이거리 저거리 전도하며 젊은이들을 이끌어가느라고 몇 년을 연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에 대해서 계산하십니다. 교회가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 주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절대 선지자를 대우한 것은 선지자의 상을, 제자를 대우하시면 제자의 상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뜨거워서 그리스도 대에 말하고 천국을 상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았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답답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좀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애우시는 분은 애우실 겁니다. 그러나 꼭 애우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인격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보혜사는 승천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아멘.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도 또 한 번은 아픈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New creation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압니다. 그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만물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피리추얼리 리빌레이션으로 워드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진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피스에 오시는, 잠깐 있다 가시는 분도 반드시 죽기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행복한 삶, 영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누가가 그렇게 씁니다. 누가 의사가.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늘 그걸 읽을 때 나는 아 나도 똑같이 봤지. 나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 아버지가. 해 받으신 후에 무슨 해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심판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심판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체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부활체가 다른지를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도 들어오고 덴프락도 들어오고 갈릴리 바다도 계시고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셨죠? 뭐합니까? 도마가 아니 열두 제자를 파송하며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그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로 좋아하지 말라.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좋아하라. 도마가 왔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하니까 귀신도 벌벌 떱디다. 분명히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도마 안에 뭐가 부재입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3번, 4번 마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시고 여기저기서 내가 3일 만에 저것들한테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라 얘기하셨는데 건성 들은 거죠. 건성 들은 거죠. 주님과 같이 사역한 그 도마가 내가 실제로 옆구리도 보고 손자 가시 저기 못 박은 것도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Sense face, not truth. 말씀을 따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른 믿음, 죽은 믿음.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도마뿐이 아니라 그 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그럽니다. 어, 이거 유령이 나타난 거 아니야? 이거 영으로 오신 거 아니야?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의심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알고 너희들 나는 뼈와 너희들과 날 만져봐. 영은 뼈가 없고 살이 없는데 나는 있잖아. 우리는 분명 주님과 같은 몸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영광의 기독교, 영광의 기독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이 영생을 놓치시렵니까? 이 땅에 잠깐 고생하는 것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시렵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도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활동하시고 40일 동안 여러분 이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기대를 하십니까? 예수님 같은 몸을 받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니 에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분명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 4절로 가면은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떡을 떼시면서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육신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에 믿음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를 도와줄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5절로 갑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어디서 보낸다고 하십니까? 성령이 이 땅에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물세례만으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물세례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up high,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6절로 갑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어디에 속국되어 있는지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자연적인 것만 보는가 천지의 일기를 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이 이 시간 안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나일까?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성령을 안 받으면 성경은 달달 외우는데 내용을 몰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잡혀 있는 모든 문제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아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이 나라가 회복돼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한자리 할 텐데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여러분이 어디 속국되어 있는지 영의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9절로 갑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은 신학교에서는 성령이라고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구약에서 더 많이 구름에 대해서 얘기 나죠.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할 때도 민수기를 보고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하나님 심판주로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러 나타날 때도 그 장막에 누구누구 장막에 구름으로 먼저 임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나 아론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센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도 저는 저희 남편의 사업적으로나 다른 뭘로 인하여서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 우리 조카 누구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합니다. 문설주에 저 이마에 피가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지금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중보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를 바깥으로 쏟아야만 그 집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장자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른 자는 누구나 다 살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기재기를 하지 맙시다. 구름은 영적 나라에서 지금 이 구름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 않게 하더라. 10절로 갑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엄청 다정하게 말씀하신 제가 늘 말하는 요한복음 19장 가시면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내 피를 드리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겠다고 얘기 좀 하렴. 라보니요! 그 마리아는 더러운 창녀였잖아요. 그 가슴에 주님 사랑하여 절절 끌어서
그 무덤가에 그 무덤에 돌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 양쪽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개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아니 또는 우리 성전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에 있는 양쪽에 있는 그룹 천사 상징한 것입니다. 천사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안 뜯는데 14절입니다. 돌아가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및 많은 형제 고린도전서에서는 500명이나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셨다고 나왔지만 여기 마가의 다락방은 올리 120문도와 12제자와 11제자와 그 어머니와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들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기대는 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하게 퓨어리티 순종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심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영어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이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감옥을 나오고 로데의 여자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살았어. 베드로가 베드로의 영 아니야? 똑같이 또 우리도 동일합니다. 큰 기적이 오크리치 자꾸 났대 하니까 밖에서 만나니까 누가 수산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치아당을 하시나 봐. I don't care. I got it. I don't care. 나의 주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권능입니다. 묶였던가 분명합니다. 묶였던가 묶든가 묶임을 당하든가 포로에서 자유를 은혜의 해를 맞으시든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느라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랍니다. 여기저기에서 왔던 상업원들, 그 동네에 있던 저 갈릴리 촌 저것들이 어쩌미뇨? 세술에 취해 있노?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이는 들으라.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구약을 읽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메시아 오실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냐?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징조가 베풀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저희들 가운데 베푸사 저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표적을 그 하나님이 지금 인색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애면하십니까? 무엇이 교회의 문제입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Pouring. 이스라엘아 정령할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와 하나님의 심판주와 하나님의 구속주로 이를 세우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믿고 받은 사람은 다 세례를 받더라. 얼마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얼마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라. Lord, joy of the Lord. 여러분, 어느 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Baptized by Jesus Christ, name of Jesus. 깨끗함이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어찌 믿지 못합니까? 그분이 사람입니까? 어찌 믿지 못합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서 깨지질 않아서 교제하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니라. 아, 이 좋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들 안 믿을꼬? 속상해 죽겠네. 울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울어 제치기만 해야 될 텐데 내가 속상해. 아이고. 아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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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방인 고놀로에게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도 그 컨셉이 있어가지고 옛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의로운 자기의 의인됨을 적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내가 다 깨끗게 했는데 네가 무슨 건방지게
더럽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바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더라. 이스라엘만 구원 안 한 줄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똑같이 거기도 내리시더라.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 베드로는 경험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의 고넬료 집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아하, 요한복음 2장도 많이 그 사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한 후에 아,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서 알았다. 너무 많죠. 베드로도 고넬료에서 성령이 이 이방인 이것들에게도 내리네 하면서 생각난 게 뭡니까? 세례요한의 요단강에서 얘기한 거가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다. 잘 들으십시오. 물세례로만은 아니 됩니다. 능력 없습니다. 물세례로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능력 있는 신앙인 생활하려면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 근거 있는 충고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도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대체의 말씀이 계시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되 어둠이 싫어하여 그 빛을 바라지 않더라.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성령님도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엄지손가락에 새끼손가락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지금 마시느니라. 성령을 마시느니라.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반드시 주님의 선물로 받고 아버지의 약속인 걸 알고 언약임을 알고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알고 성령께서 보혈을 적용하여 우리의 죄를 씻음을 알고 날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죄가 어떻게 씻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언약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믿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의 마음을 진실에 대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읽어드렸죠.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지 않은 진리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함하러 오시지 않아서 우리를 해롭게 하러 오시다 우리를 도우는 헬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그 사랑을 채우라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발되어 그 사랑 흘러 흘러 보내라고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영생이란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알고 따르며 섬기며 그분 없인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관하사 우리를 부르신 일에 적합한 능력을 부여하여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도우시려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분을 애면하시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 에베소서 3장 4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길 원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시죠. 믿음이 약하고 저가에서 어린아이들처럼 게으르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악한 것에 빠지고 사탄에게 속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에베소 3장 4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능력에 있는 삶을 우리를 살도록 전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 주셨습니다. 들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 않아도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라. 하나 썰어내 두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장래나 미래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오늘도 기다리시는 이 사랑. 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쁨.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내 자식 둘 낳고 우리 손자들 있지만 그 아기 낳았을 때 엄마가 그 아기를 아나요 모르나요? 엄마는 알죠. 근데 아기 보고 우리 조셉이, 조셉아 너 이란의 손자야? 너 이란의 손자야? 이란이 가게를 타고 태어났어? 이란이 피 받았어?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손자 아닙니까? 우리 손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는 압니다. 이게 내 손자라는 거를. 감정을 따르지 마시고 트루스, 진리를 따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온 세상 캄캄하여 찬빛이 없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밝은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세상을 비추었네. 호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새 생명,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만 얻는 영원한 생명, 생명은 조회, 조회라고 부르죠. 그 대신 죽음은 다나토스라는 말로 헬라어로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 그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 생명 받게 하셨습니다. 조예.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손자는 아직 자기가 이유란의 손자인 줄 몰라서 그 애가 크면서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바꾼길라나, 난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어두움을 쌈, 어두움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나토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시도록 오늘도 제가 이단에 섰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되는 바로 그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생명의 빛과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어둠도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왜 죽고자 합니까? 살고자 좀 하십시다. 살기 위해 주님을 부르십시다. 살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애우시는 것도 우리 주일학교고 고등부만이 아니라 남넨트. 우리 올해는 더욱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서 어린 나이와 같이 계휼에 요동하는 자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어두움으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내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로 사명과 소명에 의하여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기 위해서는 주여 먼저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을 띄워주소서. 바디오메처럼 우리가 그렇게 호소하는 진솔한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주시사 부딪힐 돌 불에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그 생명에 깨지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요 하늘나라 가는 생명이요 트루스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여, 빛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여 오시어서 역사하소서. 성령의 바람은 불을 쬐다 생기여 우리 성도들 안에 불어 그의 심령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제 이 몸, 이 모탈 이거 스태치아웃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에너지가 하나님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디자이어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만 현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릴 줄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되리라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망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선포하리 마망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늘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한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 작년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남넨트를 위해서 계속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단에 우리 하는 키드스 존은 꽉 차 있어요 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포커스를 키드스존하고 유수에 맞춰야 되겠다 올해는 그 대신 애들이 성경 암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애들은 시편 잠언 다 외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푸시할 수는 없지만 좀 애들을 위해서 특히 오늘 광고 나간 대로 암송을 위해서 성경 암송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조용히 기도하실 분 조용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축복하는 성경 말씀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시편 111편 아버지 119편 139편 시편 1편 시편 23편 함께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애들이 생명나무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 이 애들이 말씀 외우는 것마다 저들의 영혼의 떡이 되고 저들의 길의 등이 되고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정지영 교사 아버지 조연경 교사 아버지 조성희 교사 아버지 박예담 교사 송원현 교사 아버지 방진영 교사 아버지 이진아 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에너지를 주시고 이 영혼들을 돌볼 때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입혀주시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기성은 교사가 빠졌네 기성은 교사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신 일과 말씀 안에 깊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야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못 만나서 내 인생이 삐뚤어지고 탈진하고 고생했구나 내가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의 아버지를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새 나라의 신분을 주시옵소서 새 나라의 신분 천국 시민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제사 안 받고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은사들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다 같이 성령님 나의 무지를 없애해 주시고 나의 개념과 생각을 다 때려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오베이하여 이 밤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며 능력이 충만한 애제를 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충만케 임하소서 충만케 임하소서 우리 주님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편찮으신 아버지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고생했다 네가 수고했다 내가 아프구나 주여 내가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여러분이 다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다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다 뒤로 맡기고 나 하나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십시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기쁘신 은하의 날개 아래로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아래로 성령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귀신들아 이 악한 영들아 너희 잘 들어 질병아 폐인아 너는 떠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에스겔 37장과 47장으로 우리가 절로 무릎에 닿는 믿음일 때는 주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또 재고 또 재고 우리가 가슴까지 성령으로 차서 이제는 네가 혼자 수용할 수 있지, 성령 안에서 네가 혼자 수용할 수 있지 하시고 주님의 바라보시며 탁 손을 놓으십니다. 그전에는 우리를 부르세라 꺼질세라 다칠세라 아플더라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성령 세례 약속했습니다. 꼭 진실로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I praise you, Lord. I worship you, Lord. I honor you, Lord. Hallelujah. Hallelujah.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하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다음 한 주간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